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삼성 SDS에 입사해서 올해로 6년 차가 된 최다현 프로입니다. 데이터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팀에 있는 메타버스2를 개발 중인 김기민 프로로 갑니다. 취미는 피아노 치기입니다. 안 그래 보이는데. 입사 5년 차가 된 개발자 이정민 프로입니다. MSP 플랫폼 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브릭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팀의 유현탁 프로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팀의 배시은 프로라고 하고요. 올해로 입사한 지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내 자격증으로는 소프트웨어 프로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격증인 프로디에스 프로페셔널 베스트 리뷰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자격증으로는 여러 개를 따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여러 개를 땄습니다. 저는 잘할 게 별로 없는데 AWS SAA랑 사내 익스퍼트 자격증이랑 오픽 IM2 있습니다. IM2요? 저도 이제 사내에서 자격증을 조금 많이 땄는데요. 코드 리뷰어 있고 소프트웨어 검정 프로페셔널 있고요. AA, SCP, CA 자격증도 땄고요. 어학 자격증으로 오픽 AL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내 자격증이 프로 자격증하고 사내는 애저 104 자격증밖에 없는데 약간 위축이 되네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내로는 프로 자격이랑 얼마 전에 AA 자격 취득했고요. 사외로는 취업을 위해 여러 개를 땄었는데 이렇게 땄던 것 같습니다. 저 해커톤 입성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랑. 매일매일이 새롭고 항상 모든 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짜고 그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덕업일지. 저는 조립이 개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고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무언가와 제가 만든 무언가를 합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험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것이 개발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움이 개발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그거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자로서 어차피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밌는 점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개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품질이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이 새로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게 개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에 오기 전에 CKA라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따진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퍼트 자격증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월에 50만 원 주고요. 연봉 협상을 올리기 쉽지 않은 점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몰입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취미생활 대신에 하신다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팀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팀 개발자. SDS 익스퍼트 1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친구들. 능력자십니다. 자격증이 시험 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일정 내에 주어진 공부를 다 해야 돼서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문자 세이시네. 다 그런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교육을 잘 보내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진 자격증 중에 AA나 코드 리뷰 이런 것들은 양성 과정이랑 취득이 이제 싹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육 열심히 듣고 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SCP 같은 거는 교육 과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회사 CIC에 이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자격증을 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커머스 재구축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백엔드 끝에서부터 SQL부터 프론트엔드까지 풀스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처음 들어간 프로젝트라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풀스택 개발자. 전 아닙니다. 저는 패브릭스 포탈 개발을 했는데요. 사내 자산 같은 것도 올라와서 편하게 쓸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고 LLM 채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저는 이제 포탈 쪽 개발을 맡았습니다. 되게 많은 팀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여서 규모가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패브릭스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월급? 너무 솔직한가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월급이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취감만 있어도 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무언가 해내고 있다.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성취감들이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취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시던 선배님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요. 회의든 뭐 일정을 잡는 거든 개발이든 뭐 하나라도 되게 특출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도 많이 느꼈고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전에 팀에서나 지금 팀에서나 많은 선배님들을 만났었는데 너무 개발이나 일이나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길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부 다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실력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 상황이나 이런 걸 딱 맞닥뜨렸을 때 엄청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 스탠스로 그 막 버그치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분들이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함을 공개하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 말해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했죠. 한 분만 꼽아야 되는 줄 알고 한 분 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두 갔습니다. 맞죠. 없지 않지. 없을 수가 없죠. 저는 입사하고 나서 개발하려고 태어난 천재 개발자 같은 친구들 아시죠? 코딩 괴물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좀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이제 남과의 비교는 좀 나만 힘들어지게 할 뿐이니까 저는 저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로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만 일을 했었어가지고 웹 개발 같은 거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명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요. 저는 한계를 느낄 때 생성형 AI가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구글링을 하고 뭐 코드를 뒤져봐도 모를 때 걔한테 살짝 물어보면 답을 다 알려주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고 전지전능한 신입사원한테 물어보는 기분이 나서 좋았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한계를 느낄 때 역시 뭔가 동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계를 느낀다는 게 실력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제 스트레스의 그 임계치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항상 같이 토론하고 회고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거북목, 회색 후드, 커다란 백팩. 아우라가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딱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개발자구나 이렇게 삘이 딱 와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이 그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색 후드를 입은 거북목에 백팩을 맨 누가 봐도 개발자. 맛있는 밥이 삼성 SDS의 매력입니다. 저희 회사에 메뉴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좋아하는 밥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은 뭐 먹을까 메뉴 고민을 하면서 오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성장할 기회가 많은 것이 삼성 SDS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교육도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특히 주변에 좋은 선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저보다 내일의 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팔방미인 스드스인들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분이나 선후배님들 모두 각자 너무 멋진 삶을 꾸리고 계셔서 그들의 매력이랑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서 결국에 SDS를 이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가장 힘이 됩니다. 저조차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좀 긴가민가 하고 헷갈릴 때 사수나 선배분들이 저한테 이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되게 이제 힘이 나고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말이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팀이 3명 이상 모이면은 다 같은 열정을 갖기가 힘든데 그런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말 한마디에 저 사람도 나처럼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라는 말이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도 고생했네 라고 해주면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인!